저요? 아니, 너도 마찬가지고, 민준이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민준이 씨의 3. 오케이.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오케이, 몇 번이?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Thank you, father. Thank you, dad. Thank you, dad. Mm.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민준이 여기서 혼자 공부할 때 보니까 아무 소리 안 내고 눈으로 공부하던데? 어?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그랬어? 소리 내서 따라하라 그랬어? 네. 근데 왜 안 했어? You're welcome. 오케이, 너 말 배우러 온거 맞지? 그러면 소리 내야 될거 아니야. 어?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집에서 안 하고 와서 여기서 했는데 친구들 따서 맞기로 하자, 오케이? 천만에요가 뭐라고? 신영아.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뭐라고요?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첫 문장 읽어볼까요?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이게 무슨 뜻이야, happy birthday가? 생일 축하한다 이런 뜻이죠. Happy birthday. 그나저나 happy는 무슨 뜻이에요? Happy. 행복 뭐? 행복 행복한 무슨 시예요? 자, 아직도 모르고 있죠. 또 다시 한번 또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C 네 가지 제일 중요한 하다 C. 하다씨가 있어야 문장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하다. 그 다음 이름씨, 그 다음 어떤씨, 그 다음 어찌씨. 오케이, 몇 번째 설명? 세 번째 설명이죠. 두 번 남았어요. 하다씨, 이름씨, 어떤씨, 어찌씨. 하다씨는 뭐 가다, 먹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지. 말 그대로 뭐뭐 하다 하고 이렇게 마침표 찍을 수 있는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하다시라고 합니다. 문장에선 하다시가 있어야 문장이 되고요. 원래 이름씨는 뭐가 이름씨라 했어요? 누구라는 질문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이름씨다. 어떤 것이라고도 한다. 어떤 것, 책상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민준이라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이름씨라고 합니다. 하다시, 중요한 순서대로 뭐뭐 하다라는 하다씨. 누구나 무엇에 대한 대답인 이름씨. 그 다음에 어떤 씨는 이름씨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어떤 민준? 숙제 안 한 민준. 됐습니까? 오케이. 행복한 민준, 엄마한테 혼나서 슬픈 민준, 행복한, 슬픈, 배고픈, 화가 난 이런 것들. 여기 대표적으로 행복한 이런 말이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어찌 시는 하다 시나 어떤 시를 꾸며줍니다. 오케이. 어찌 행복한? 잠깐, 어찌 행복한? 매우 행복한, 정말 행복한, 어찌 어떤 매우 행복한, 어찌 어떤 정말 행복한. 또 하다시도 꾸며줍니다. 가다, 어찌 간다,
어찌 간다, 어찌 간다, 빨리 간다, 어찌 간다, 이런 것들을 어찌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해피의 뜻이 행복한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버스데이는 무슨 뜻이에요? 생일이죠. 그럼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어떤 무엇을 만들고 있죠? 어떤 무엇, 어떤 생일, 행복한 생일.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원래 뜻은 행복한 생일입니다. 행복한 생일이 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말스럽게 하면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Thank you, mom. 엄마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thank의 뜻은 감사하다라는 뜻이죠. 감사가 아니고요. 그럼 무슨 시예요? 당연히 하다 시죠. 유는 무슨 뜻이에요? 너라는 뜻이죠. 너. 맞습니까? 감사하는데 누구한테 감사한데요? 당신에게,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너에게 고마워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나요? 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 This is for you가 있네요. This is for you가 무슨 뜻이에요? This is for you가 뭐 어떤 뜻일까요? 맞든 틀리든 얘기하세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가 뭔 뜻인가요? 점점 세기는 세질 겁니다. This is for you.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선물을 주면서 This is for you 하는 거죠. 뭔가 친구한테 선물 주면서 뭐라 그런다. 그럼 This is for you가 왜 이것은 너를 위한 거야 라는 뜻이야? This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어, 시험 쳐. 뭐라고? This가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This는 이것이죠. 그 다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be동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be동사 종류는 is도 있고 I랑 같이 쓰는 I, am. 그 다음 you랑 같이 쓰는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I am, you are, we are, they are. 전부 다 원래 모습이 be였어. 뜻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응? 이다 라는 뜻이나 또는 있다 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얘기한다. 아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거구나. 옛날 거지 합치면. 오케이. 그래서 this is의 뜻이 이것이 있다 이 뜻이야. 이것이 있다. 이것이 여기 있다. 안녕. for의 뜻은 for의 뜻은 for의 뜻은 뭐뭐를 위하여 이 뜻이죠. for의 뜻은 뭐뭐를 위하여. 그럼 for you는 뭐예요? 너를 위해 이것이 있다. 내가 너한테 물건을 선물을 주면서 this is 이것이 여기 있다. 누구를 위해 있는 거다? 날, 이건 나를 위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주냐? 어?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주죠. 그러니까 this is for you가 이것은 너를 위한 것이다.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이것이 있다. 누구를 위해 있다? 너를 위해 여기 있다. This is for you.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맙다 했을 때 아유 뭐 괜찮아요. 뭐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뭐예요?
welcome. You're welcome 하면 thank you에 대해서 아유 뭐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여기까지. 집에 공